안녕하세요. 유키TV의 유키입니다. 오늘은 카카오 카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카풀 어플을 켠 거고요. 지금 요청 목록을 보면 제가 지금 속한 지역으로부터 9.39km 거리에 계신 분이 지금 카풀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카풀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이제 그 카풀 기사들을 카풀 크루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실제 카풀 영상을 주행 영상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뭐 이거 방송을 제 컨텐츠로 방송이 되는 거에 대해서 뭐 수락하신 분이 아닌 분이 타겠죠. 그리고 뭐 그래봐 제 컨텐츠는 지금 여기 사이드 왼쪽 사이드부터 오른쪽 사이드, 그러니까 여기 이쪽 보조석에 앉은 분들은 다리만 좀 보일 거고요. 목소리가 좀 들어가겠죠. 그러면서 자기소개를 하지 않잖아요. 택시 타고 저는 어디 사는 누구누구누구이고요, 몇 살이고요, 뭐 이런 말 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모르실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해도 모르실 거고, 여러분들이 컨텐츠 속에서 이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도 잘 모르실 거고, 뭐 자기가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이상 모르실 거고요. 또 뭐 집을 제가 알겠습니까? 뭐 아파트 다 입구에 딱 내려드리면 뭐 그 정도 아시겠죠? 네, 지금 떴는데요. 제가 저는 용인에 있거든요. 지금 24분 거리에 11.9km 거리에 있어요. 그리고 11분 주행이라고 뜹니다. 그러니까 뭐 총 이분은 제가 35분 정도 이제 24분 뒤에 태우고 11분 정도 주행을 한 다음에 그렇게 하겠죠. 근데 이분은 제가 만약에 수락을 하면 24분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24분이면 너무 길죠. 그리고 저도 35분에다가 그리고 뭐 돌아오는 길, 제 집으로 가는 길에 따라서 또 달라지기 때문에 최소 이거는 진짜 크네요. 23분 거리에서 마포구 서교동입니다. 이런 것도 떠요. 이제 23분 거리여서 인계동에 간 다음에 지금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이에요. 여기는 진짜 갈 일이 없으면 갔다 오는데 23분 59분이니까 1시간 30분 23분 정도의 그 운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집에 와야 되잖아요. 저 용인인데 1시간 정도 걸린다 그러면 2시간 23분 동안 3만 포인트. 근데 카카오 카풀이 20%를 가져가요. 6천. 그럼 2만 4천 포인트에서 그리고 뭐 무슨 보험료 해가지고 200원을 떼갑니다. 그럼 2만 3,800원이 들어오는데 이거 주행거리가 12.27km예요. 17km 갔다가 여기까지 갔다가 여기까지 다시 오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한 80km 정도는 달립니다. 80km 정도 달리고요. 톨게이트비, 이거 고속도로 탈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톨게이트비 2,000원이다. 왕복 4,000원. 그러니까 80km, 뭐 연비가 뭐 1,000원에 10km 간다 쳤을 때 8,000원, 연비가 8,000원이에요. 기름값이 8,000원 들어가고요. 여기 이거보다 더 들어갑니다. 8,000원, 왕복 톨게이트비 4,000원. 4,000원이니까 12,000원. 12,000원이 기름값과 톨게이트비로 들어가요. 그러면 제가 24,000원 정도, 23,800원에서 지금 여기 바뀌었는데 23,800원에서 12,000원 빠지고 나면 12,000원을 버는 거거든요. 그러면 12,000원에서 지금 더 가까운 곳에 떴습니다. 12,000원에서 제가 12,000원 벌려면 여러분 최저시급으로 1시간 반이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갔다가 거기서 끝나면 12,000원이면 괜찮아요. 근데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안 가는 게 맞는 거죠. 물론 이제 오는 길에 또 다른 분을 태워서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저는 수원은 잘 몰라요. 지동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뭐야 그거죠 기동시장 제가 아는 기동수원시장이죠 오늘 아마 그냥 이렇게 앉아있다가 집으로 가야 될 수도 있겠어요 그냥 네. 아무 소득이 없이 집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가 카풀에 대해서 한번은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궁금하잖아요 그죠 저도 지인을 통해서 이 카풀이라는 거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 그냥 제가 운행을 하게 될 때 어딘가 목적지를 향해서 가게 될 때 뭐 시간을 좀 드리고 기름값을 좀 들여서 이렇게 이렇게 사람을 태우고 가면 용돈 및 기름값 정도는 되겠다 싶더라고요. 근데 여기도 이제 시간을 쏟아야 되고 기름을 투자해야 되고 아무튼 이게 육체적인 노동이잖아요, 운전이. 그런 걸 들어가기 때문에 가볍게 그리고 이걸로 뭐 떼돈을 번다. 월급 뭐 평사원 그거에 월급을 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도 하루에 두 번으로 제한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같은 3만 원짜리는 진짜 안 뜨거든요. 잘 안 뜨는데 떴어요 만약에. 그럼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12,000원을 출근하는 길에 벌었어요. 오는 길에 12,000원을 벌었습니다. 그러면 끼케야 한 3만 원 번 거예요. 그러면 30일 날 이걸 죽으라고 한다고 쳤을 때 한 90만 원. 그러니까 정말 이걸로 뭐 남들 월급만큼 벌겠다 이런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기름값 벌고 그냥 소소한 그런 용돈벌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한문철 변호사님이라고 그 몇 대 몇 하시는 분 그 영상을 좀 봤는데 이 카카오 카풀의 문제가 사고 났을 때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몰라서 일단 저는 저의 우선 조건은 이 카카오 카풀은 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제가 해보면서 이게 제가 아는 곳만 다니지 않잖아요. 택시 기사님들이 어디를 불러더라도 다 가듯이 저 또한 승객이 어디로 가고자 하는지 잘 몰라요. 물론 이제 이게 내비가 알려주지만 이 내비게이션을 잘 못 본다. 그러면 이 카카오 카풀을 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왜냐면 얘는 정해진 경로만 알려주거든요. 물론 이제 경로를 이탈하면 다른 길도 소개를 시켜주는데 요금의 변화는 없습니다. 택시는 미터기가 있어서 이제 뭐 더 간다 그러면 더 받기도 하고 시간이 더 오래 걸리면 더 받기도 하고 뭐 이런 거 있겠지만 얘는 수락과 동시에 그 요금 그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굳이 내가 길을 잘 못 보고 운전을 좀 잘 능숙하게 하지 못한다 그러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저도 지금 11번 했는데 위기들이 있었어요. 왜냐면 이제 골목골목이 있고 제가 쓰는 내비도 아니고 얘는 이제 내비가 지정이 돼 있거든요. 제가 쓰는 내비가 아니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고 그래서 저도 한 두 번 정도 여기 이 길이 맞나? 싶어 했던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맞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내비를 잘 봐야 되겠다. 내비를 잘 못 본다면 이 경로대로 가도 액수 그만큼 벌까 말까인데 내가 만약에 지도를 잘못 봐서 돌아간다거나 이러면 같이 이걸 이용하는 이용자한테는 짜증이 날 거고요. 시간이 더 오래 걸리니까. 그리고 저로서는 기름값과 시간을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손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운전을 좀 잘해야 될 것 같고 사고가 나면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규정 속도를 지키고 신호를 준수해서 안전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12분, 20분, 25분, 35분 이거 한번 제가 수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떴죠. 가는 데까지 20분이 걸려요. 2분이 20분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20분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취소를 할 수도 있어요. 아, 너무 머네. 어? 저는 다른 기사분을 받고 싶습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봐요, 그죠? 승객이 운행을 취소했어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딱 출발을 했는데, 다행히 제가 얼마,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그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뭐지? 제 위치를 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출발했을 때, 아, 이 사람 여기서 출발하는구나 라고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알았을 텐데, 아, 이 사람 못 기다리겠다. 택시도 바로 타고 싶지. 한 10분 안에 타고 싶은데 제가 누르긴 눌렀지만 한 18분 정도 걸렸잖아요? 그러면 조금 기다리기 애매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카풀을 취소하신 것 같습니다. 다행히 제가 이게 더 많이 운행을 하다가 취소를 당하면 이게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근데 가끔 이렇게 취소 당하고 나서 뜨기도 합니다. 뭐가 뜨냐면 이 사람이 이제 또 더 가까운 사람을 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못 잡았어요, 못 찾았어요, 그러면 그럼 또 여기에 뜨기도 합니다. 영통구 메탄동 15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17분인데 이 사람이 과연, 일단은 제가 되긴 했어요. 연결이 되긴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저는 이제 티맵을 주로 이용하는데 조심해야겠죠. 티맵을 주로 이용하는데 이게 카카오 맵인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운행을 취소했습니다. 아, 기다릴 수 없는 분들이. 이렇게 공을 칠 것 같기도 합니다. 아, 그리고 이게 카풀이 바로 출발했을 때 시간에 버림이 없이 바로 출발했을 때 이게 이거 봐요. 지금 아까 했던 사람이거든요. 했던 사람인데 저를 취소하고 또 다른 분을 기다리네요. 17분 기다리면 되는데 제 차정이 싫어서 취소했을 수도 있고 뭐가 싫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고요. 이렇게 대기하잖아요. 이 대기하는 시간도 되게 아까운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오늘은 뭐 잘하면이 아니라 오늘 그냥 이렇게 직접 나가진 않고요. 그냥 제가 이렇게 떠드는 걸로. 다음번에 제가 그 카풀을 하게 되면 오늘은 그냥 일부러 한번 해보려고 했던 거거든요. 아까 이분도 제가 18분 걸려가지고 취소했던 분인데, 그러니까 이분은 그거잖아요. 한 지금 저를 이제 거절하고 나서 2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제가 아까 출발했으면 지금 16분이면 도착했는데, 이분도 아까운 시간 2분, 3분을 버렸습니다. 제가 아쉬웠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냥 오늘은 저도 굳이 무리해서 그냥 한번 여러분들한테 카카오 카풀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해보려고 했으나 수락하시는 분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이렇게 마무리할까 합니다.
조금 아쉽죠. 제가 어떻게 하다 낚시 방송이 됐습니다. 사람 낚는 거 보여주려고 했, 보여드리려고 했죠, 그죠? 이게 이미 배차되기도 하고 요청을 취소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2차 저차 해서 뭐 굳이 이 사람을 제가 또 싫다는 사람 또 굳이 또 소락해가지고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럼 100만 세보고 100만 세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다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떴어요. 떴는데 자, 이 계산 들어갈게요. 3200포인트가 들어옵니다. 20% 찍어내면 3200포인트에서 200포인트는 이제 보험료로 나가요. 그래서 3000포인트가 들어오는데 자, 23분이 걸립니다. 23분 주행 이 사람 목적지까지 가는데 31분이에요. 제가 여기 돌아오는데 뭐 최소한 한 15분 이상 걸리겠죠? 그러면 31분에서 45분 정도 걸리는데 3000포인트가 들어오는데 45분을 투자해요. 그리고 이게 그냥 순이익이 아니라 기름값이 있겠죠. 왕복 한 제가 여기서 지금 가면 한 25km 정도 나오겠죠. 그 2500원 쓴다 그러면 3000포인트 타서 2500 쓰고 그럼 500원 남는 거예요. 500원도 안 남는 거죠. 네, 이런 결론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카풀은 그닥 돈이 아닐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